1년에 일회용 컵만 257억 개를 사용하는 한국은 플라스틱 사용량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중국이 폐자원 수입을 금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심각성이 알려졌고, 정부도 저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기업과 소비자의 책임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신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부터 커피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먹을 준비하는 데 괜찮으세요? 개인 컵을 소지한 고객에게는 300원에서 400원을 할인해주고 머그컵을 권장해보지만 일회용 컵을 고집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장 내 머그잔 사용을 늘리기 위해선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당장 8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저도 이거 오늘 알았는데 이게 뭐 머그컵으로 이제 안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입 취지 같은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정책적인 홍보를 더 하면은 좀 사람들이 좀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플라스틱 컵 재활용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정부가 기업과 소비자의 책임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회용 컵 금지 대신 빈병 보증금 제도처럼 플라스틱 컵에도 보증금을 줘 일회용 컵을 반납토록 하거나 위생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플라스틱 컵을 소독해 사용하는 등 재활용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독기를 구비하는데요. 장기적으로 일회용 컵을 구매해서 폐기하는 비용을 기업들이 산정을 해보면은 이게 더 사회적으로 동의미 있는 일이죠. 사람을 하나 더 쓰고 더 위생적이게 하고 환경적으로도 의미 있는 구조가 될수 있는 거죠. 소규모 커피 매장에선 아직도 테이크아웃 커피가 훨씬 저렴한 것도 문제로 꼽습니다.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끔 하는 현재의 문화와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21곳은 자발적 협약에 불과해 이번 단속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회용 컵 금지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업들의 선의? 약간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하는 거라 이른 시간 안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될것 같고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기업과 시민의 각성,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들의 동참을 얻어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